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마감 시간 그리고 바이오핫7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시장 낙폭 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71%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2.06% 하락했습니다. 자 260일만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저점을 좀 지키는 듯 하다가 오래간만에 재개한 대만 지수가 5.7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외국인 상당히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씩씩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온몸으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6,632억 거래소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1,773억 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고 팔고 좀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사들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풋옵션도 108억 더 샀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누적으로 보면 230억 가까이 사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에서 한번 중요 관전 포인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이 이거 보십시오. 5.75% 빠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중국이 월요일 날 2월 3일 날 개장하거든요. 이것도 중국이 대만처럼 이렇게 강하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시장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환율도 1185원까지 강하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장 중에 미국 선물 상황 보면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는 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밀리고 있고 오늘 미국도 추가 하락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강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침에 LG화학 전일 33만 6천원에 매수해서 아침에 여기 34만 4천원에 매도 그리고 다시 34만 1천원에 매수 다시 여기 매도 단타 매매 한번 보여주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잘 보여드렸고요. 시장 그렇게 나쁜데 LG화학은 풀었습니다. 해필 어저께 샀는데 그죠? 풀었습니다. 자 오일솔루션 손절했습니다. 2.5% 정도로 밀릴 때 추가로 더 밀릴 거 예상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손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초반에 그리고 어저께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디스코를 통해서라도 삼성전자 시원찮다 힘 다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하락할 때 던지는 게 좋다 의견 드렸어요. 그렇다면 3.2%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에서 강하게 4% 가까이 빠지는데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두드려 맞지 않는다. 자 카카오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16만 4천원권에서 매수 했거든요. 자 조금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빠져도 갈 종목은 간다 생각하고 시장이 추가 폭락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한번 매수를 했는데 좀 처졌습니다만 뭐 2천원 정도 처졌어요. 크게 많이 처진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 반등 강하게 할 테고요. 만약에 같이 동반 하락한다면 밑으로 60일권까지는 감소하고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중요합니다. 이제 셀트리온 중요한데 17만원권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시장이 추가 하락하니까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고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6만 7천원권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추가로 더 밀리게 된다면 강세로 전환하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비단 시장의 문제였지 셀트리온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 싶어 조금 더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장 초반 강세 보이다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셀트리온 좀 전에 헬스케어를 했습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 보이다가 밀렸는데 이 부분 여기 목표치라 말씀드렸고 여기를 깨고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니까 여기서 잘 던졌던 우리 또 팀원도 있고요. 오늘은 개개별 종목들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바이오핫세븐이니까 최근에 바이오핫세븐 며칠 안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자면요. 역시 휴젤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처럼 안 밀려요. 그렇다고 매수할 타임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HLB 힘없이 여기가 20일이 무너지면서 강한 상승 탄력 무너졌다 말씀드렸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같이 밀립니다. 헬릭스 미스 관심 없다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요. 신라젠 관심 없다 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매지원 여기 20일 60일 지지하다가 그죠? 강하게 반등했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밀립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완전 무너졌습니다. 메디톡스 60일 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메디포스트도 오늘 강하게 밀립니다. ABL 바이오 하락 추세 전환했습니다. GTRBNT도 여기가 무너지면서 강세 무너졌다 말씀드렸고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도 20일 지지 전일을 했는데요. 반등 시도하지 못하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5% 밀려버립니다. 젠백스 마찬가지로 20일 무너지면서 강한 상승세 무너졌다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혼자 독야 청청하는데 야,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입니다. 분식 회계를 하고 상당히 문제 있어서 그죠?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 막 잡혀가고 하는 구속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혼자 잘 갑니다. 아주 뒷 배경이 그죠? 이런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죠? 씁쓸해요. 씁쓸합니다. 그냥 뒷배경이라 했습니다. 뭐딴 이야기 한적 없어요. 유한양행 240일도 무너뜨리니까 별로입니다. 한미약품 여전히 별로고요. 대형제약도 그대로 두드려 맞습니다. 보령제약 안 좋아요. 동아소시효도 별로입니다. 한울바이오 한가 비슷하게 두드려 맞고 난 이후에 별로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도 챙겨봤는데요. 비단 바이오 종목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큰 전광판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3% 이상 빠지는 상황, 그리고 IT전기전자 삼성전기도 4.91% 빠졌습니다. 자, 여기 업종 대표주 군들 골고루 다 두드려 맞았어요. 자, 유독 LG화학 하나 강세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여기 관심 종목군에 올려놓은 종목들은 붉은 게좀 보입니다. 그죠? 붉은 게좀 보여요. 디스코 이 메커니즘을 잘 연구해봐라. 다시 한번 더 형이 강조할게. 여기 섹터가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 유독 그래도 붉은 게 보인다는 거 이거 안 바꾼 거 알고 있지? 순서는 좀 바꿨어요. 순서는 좀 바꿨는데 유독 여기 권역이 붉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공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이 보합권까지 정도로 오전에 잘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무너졌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아주 낙폭 있고요. 폐기물도 낙폭 있고 5G 그대로 두드려 맞았고요. 자, 휴대폰 부품도 약세. 화장품 중국 면세점 사 들어가는 권역 아니다. 더 지켜봐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빠지고 있고요. 의류 신발도 중국향 많으니까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졸리가 만무하죠. 여행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죠? 자, 그에 비하면 NC 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좀처럼 밀리지 않습니다. 남북 경협 관심 없어요.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강세 보이다가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차익실현 물량 막 넣으면서 밀리고 있는데 고점 부위에 따라간 분들은 사자마자 대박 깨진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드네요. 반도체 수호부장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도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강세 업종이다 말씀드렸고, 비교적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네요. 자, 수소차가 오늘 갑입니다. 그죠? 인터넷 결제 이 정도 말고는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전략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낙폭이 잦아들고 시장의 안정세로 돌아설 때는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2100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이 솔루션은 손절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갈림길에 딱 섰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나머지 그동안 사놓고 싶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올수 있는 겁니다. 자, LG화학을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잘사 들어갔듯이 현대차도 LG화학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좀더 쳐져주면 시장 돌았을 때 매수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현대차 더 올라와. 자,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도 아주 초강세 보이다가 확 밀렸습니다. 이거 차익실현 물량도 상당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좀더 출렁하고 시장이 한번더 빠질 때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 잡을 수도 있고요. LG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지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적당히 조정 받으면 들어가 볼 만하다. 자, 그리고 후성과 같은 종목들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밑으로 추가적으로 깨지 않는다면 관심 있고요. 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제 여기 위에서 제가 매도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보십시오. 들었다. 그죠? 올만큼 왔다. 던져야 된다. 올만큼 왔다. 차익 실현하셔라.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 토해낸단 말입니다. 이거 토해내기 싫어서 던져라 던져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기서 던지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죠? 매도 의견 많이 드렸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주도주를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올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턴 어라운드하고 있는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그리고 MLCC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었는데, 그죠?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맞아요. 자, 네이버는 조금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회를 삼아서 카카오를 일단 편입했습니다. 추가로 밀리면 감내를 좀 해야 될듯 하고요. 나중에 셀트리온과 이런 상황들을 잘 봐서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은 어떠한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무 호응도 없고 하니깐요. 저도 재미없습니다. LGS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죠.
돌아서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안 밀려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LG이노텍 오히려 추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낙폭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포스코케미칼 끝내주게 올선 타고 갑니다. 눌려주면 살려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사지 못했어요. 그죠? 하이트진로 21권 정도로 조정받으면 사업 볼만합니다. 기관외국인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일본 맥주 안 팔린다 그럽니다. 자, 테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최근에 매출이 괜찮으니까 하이트진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삼양식품 양호합니다. 견조해요. 견조합니다. 호텔신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저는 확실하게 드렸어요. 손해보고 팔기 싫다. 98,200원에 샀거든요. 매도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신세계는 매수 의견 안 드렸고요. 아모레퍼시픽 2% 손절 의견 드렸어요.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따라주는 거는. 저는 확실하게 드렸어. 조금 남겨뒀다는 분 있어요. 왜 조금 남겨둡니까? 그죠? 다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됐고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 여기 위에서 던져라 그랬고 여기서 사놓을 수 있으면 사놓으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졌을 때 그죠? 그분 손절했다 그럽니다. 그죠? 시장 가치 낙폭 맞으니까 손절 있고요. 3익 THK 이거 상당히 추세 괜찮은데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NHN 이런 종목들 다 포인트 이거 아닙니까? 포인트 휴젤 여기가 다 포인트고 그죠? 슈프리마 다 이런 데다 포인트입니다. 다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 나오고 우상향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안 빠지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언급한 KG 이니시스도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와이엔텍 안 빠져 안 빠져. 그러면 나중에 이건 뭡니까? 4% 갔네. 이러한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더잘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디스코 반드시 공부해. 알겠지? 반드시. 왜잘안 빠지는가? 왜잘안 빠지는가? 왜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왜 가는가? 기본 우상향이니까 안 빠지는 거야.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봐. 안 빠져, 안 빠져.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눌림목 딱준 종목은 사놓고 뭐처럼 LG화학처럼 딱 사놓고 그러면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자, 오택 이건 뺍니다. 시원찮아요. 자, KMW를 비롯한 5G가 또좀 밀리는데, 그죠? 좀 아쉬워요. 자, 휴대폰 부품, KH 바텍 같은 건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어요. 신일산업. 디스코 가지고 있지. 이렇게 윗꼬리 달면 이거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거 다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되지. 응? 다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된다고. NC소프트. 여기서 말씀드려서 괜찮다고. 대박 날랐어요. 일진 머트리얼스. 야, 대단해. 사막 콘덴서. 대단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거 빼버릴까, 그냥? 삼성 SDI. 대단해. 2차 전지가 지금 완전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자, 음식료 중에서는 농심 뭐 이런 종목보다 삼양식품, 풀무원,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괜찮은 추세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위닉스 이런 것도 던졌어야 되고 에코마케팅 이런 거 내려올 줄 모르네. 자, 아모텍 무너졌어요. 이거 뺍니다. 이거 이런 건 이제 분명히
2019년 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이제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점 물량 넣을 듯하고 그것을 바톤 터치해서 5G가 바톤 터치해서 갈 가능성 높다. 그리고 강하게 가다가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무너집니다. 그게 안 틀렸어요. 자, MCNEX 이런 것도 쳐집니다. 쳐져요. 휴대폰 부품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넣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같이 차익 실현 좀 해야 돼요. 꼭대기 들어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추세 좋았는데 한전 KPS 다 무너졌네. 그죠? 여기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여름까지 들고 간다고? 아직 겨울인데? 뭐하러 여름까지 쭉 들고 갑니까? 여기서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 던져내고 더 처지고 난 다음에 반등 넘으면 다시 사놓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까지만 체크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이 지금 0.84%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0.90% 하락 중입니다. 미국도 출발 나중에 하게 되면 하락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 상황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